연속해서 세 번은 안 틀리고 불어야 진짜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거고요. 한두 번 되는 건 그냥 운이고,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. 내일 되면 또 기억이 안 나요. 연속해서 세 번, 그게 3일 연달아서 되면 그때부터 좀내 거가 한 그래도 8, 90%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지금처럼 천천히 해가지고 불면서 조금씩 박자를 땡기는 게 좋고요. 다섯 마디 정도 외웠고, 여섯 마디째부터 다시 외우는 거예요. 여기까지 외운 거예요. 악보. 이게 한 요만큼이면 거의 외운 거예요. 3분의 1 정도 외웠어요. 3분의 1 정도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어가지고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.
답답해요. 너무 답답해. 시도 레미파 솔라파 라솔파 라솔파 시도 레미파 솔 시도 레 이렇게 손가락이 계속 틀릴 때는 조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. 지금 악보에서 도샵 말고는 조표가 없거든요. 임시표로 도샵 말고는 제가 계속 착각하고 다른 손가락을 누르는 거니까 도샵 하나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제발 기억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2악장은 더 외우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이어서 앞부분 안 까먹은지 확인하고 이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